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 방송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산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 이 해빙기 때 봄철 산행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4월 초까지가 1년 중 낙상이나 낙석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때라고 합니다. 봄을 맞아 본격적인 야외 활동, 그중에서도 등산을 계획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모를 사고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해서 봄맞이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해피칠배 평창 군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3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고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양용신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사전투표제도와 선거 절차 사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제한 및 금지 관련 개정된 공직선거법 안내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군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성내 평창군수로부터 2014년도 군정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 심사특위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위를 구성한 뒤 이날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각 부서에 군정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벌였습니다. 이어 조례특위와 공유재산특위를 열어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4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14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사업인 방아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5일 도일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방아다리 권역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향후 계획, 주민 협조 사항들이 전달됐습니다. 방아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농촌 사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진부면 도일 1, 2와 1위, 상진부 1위, 탑동리, 척천리 1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림픽 역사 5분 거리에 위치한 방아다리 권역은 마을별로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방아다리 약수와 오대사는 방아다리 권역의 차별화된 발전 아이템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봅슬레이 루지아 같은 설상 경기가 펼쳐지는 슬라이딩 센터 건설 공사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4년 뒤 평창 동계올림픽의 준비가 이제 본격화됐는데요. 그 현장에 정다정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화요일인 4일 2시에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알펜시아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경기가 열리는 슬라이딩 센터 건설 공사의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맞이하여 새롭게 짓는 경기장인 만큼 슬라이딩 센터 기공식에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5만 3천여 평 부지에 건설되는 슬라이딩 센터는 국제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연맹, 그리고 국제 루지 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에 맞게 건설됩니다. 한편 이번에 건설될 슬라이딩 센터는 하나의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는 턴키 방식으로 지어질 계획으로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에 도내 업체 두 개사가 함께 공동수급체로서 공사에 참여합니다. 슬라이딩 센터의 사업 내용을 보면
총 2018m의 경기 트랙과 스타트 및 피니쉬 하우스 등 총 7개 동의 건물, 그리고 진입 교량과 도로,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총 1,22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펜시아에 지어질 슬라이딩 센터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그리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경기장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기공실을 가진 슬라이딩 센터는 그 2018 때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경기가 열리는 그 종목이 되겠고요. 그 오늘 이제 이 기공식을 기회로 해서 2016년 말까지는 전부 완공을 함으로써 2017년도에는 테스트 이벤트라든가 프레올림픽을 대비한 선수 훈련의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슬라이딩 센터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여러모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경기장이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경기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한 아시아권의 모든 나라들이 이쪽으로 오히려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한편,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로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슬라이딩 센터는 국내 선수를 육성하고 빠른 훈련을 위해 2016년 말 모든 시설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딩 센터 건설의 첫 사표에 떴습니다. 4년 뒤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보다 원활한 경기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슬라이딩 센터가 지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해피 700 정다정입니다. 오미자 연구회 연시총회가 지난 6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미자 연구회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는 연간 사업 계획 수립, 농가별 정보 교환과 함께 재배 기술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평창 오미자 연구회에서는 자체 규약을 통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브랜드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파이프와 상자 등 자재 공동 구입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공무원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행복 중심 수요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2014년도 3월 행복 중심 수요 특강에는 NH농협은행 홍천군 지부 김영석 금융지점장을 초청해 라이프플랜 행복 설계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김영석 금융지점장은 특강에서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이자는 낮고 각종 금융정보가 부족한 공직자들을 위해 고령화 대비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재테크 비법을 소개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글로벌 시대 공직자로서의 역량 강화와 군민 행복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매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군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행복 중심 수요 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안전 지킴이 강원 남녀의용소방대가 지난 6일 2014년을 맞아서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안건과 토의가 있었던 현장을 정다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인 6일 용평 리조트 1층의 세미나실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끔한 차림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준 이들은 강원 남녀의용소방대 연합회의 회장단과 관계자들입니다. 강원도에는 18개의 시군을 대표하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 안에는 각 시군의 남녀 회장 36명과 회원 8,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강원도 남녀의용소방대 연합회 1분기 정기회의가 진행되는 날로 총 45명의 회원들이 2014년 운영 계획 합의와 한마음 정진대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회의는 조성일 사무처장의 성원 보고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개회 선언, 그리고 환영사와 격려사를 거쳐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토의는 재해기금의 신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조직된 단체입니다. 하지만 강원권으로는 지역
전투성상 겨울철 폭설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방대가 출동하는 사건 이외에도 이와 같이 시 군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늘 강원 의용 소방대가 앞장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의 전체 그 회원이 총 8,95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대원들의 그 안전이나 혹시 이제 그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그 진화 작업할 때 그 다쳤을 경우 어떤 그 보장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아직 그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재해기금 신설로 인해 가지고선 강원도 의용 소방대들이 좀 더 좋은 복지 환경에서 그 봉사할 수 있도록 어떤 재정적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기타 토의 시간에는 보조금 특별관리와 삼척에서 사고 현장 진압에 나서다 사망한 고 김금순 대원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한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만든 한마음 전진대회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네, 한마음 전진대회는 이번에 이제 그 제2회째 그 개최하게 되는 건데 그 강원도 이제 전체 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그동안에 이제 그 어떤 지역의 그 봉사 이런 노고에 대한 치하도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각종 재난 현장에서 그 축적된 이제 그 기술을 경연으로 해가지고선 대회를 유치해서 그 전국 대회 선발 겸 이렇게서 그 본 행사를 취재하는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음 정진대회는 올해 8월 평창 대관령면 도움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자연 피해가 있을 때 그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강원 의용 소방대. 그들이 있어 참 살기 좋은 강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피 700 정다정입니다. 평창군은 이달부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감소 대책 방안 등 농가 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군은 사업비 6억 4,600만 원을 들여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에 4억 4,100만 원, 피해 보상 사업과 상설 기동 구제단 운영 2억 500만 원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조약천과 신리천, 갈골천 3개 지역에 31억 3,800만 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하천의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창군은 이달부터 읍면사무소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주민 편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는 민원 수요 및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평창읍과 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이 우선 배치되며 운영 결과에 따라 나머지 면까지 배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3월 한 달을 해빙기 도로정비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제설 작업 시 염화칼슘 등으로 인해 파손된 포장면, 배수시설, 교량 신축 이음새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평창군이 농업인의 작업 부담 경감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서 원예작물 수확 편의 농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농기구 지원 사업으로 고령자와 여성 농업인들도 손쉽게 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농기구 지원 사업은 다음 달 말까지 공급된다고 하니까요. 군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